그래서 보육료에서 간식비 분리지원 법안과 보육통합 추진을 위한 핵심 현안 등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하여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 이 세무를 위해서 더욱 힘내시라고 힘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공들여 준비한 행사인만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보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미래가 없는 나라는 희망도 없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1,051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이 385개로 한 37%이며 미전시설이 626개로 63%입니다. 그중 민간 어린이집이 327개로 32%로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담 민간 어린이집은 규모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 보육서비스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은 한어총 행사에서 유시스 아까도 보셨지만은 유시스에서 우리 요소 배우라 어린이집이 대상을 받아서 상금 1천만 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수상을 이렇게 받았으며 2022년도에는 우리 한민년 제10회 한자 콘텐츠 공모전에서 또한 순천 아이콘 어린이집이 대상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도 전라남도 재능대회에서 대상 및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또한 우리 영유아의 부모님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 제안과 보육 사업 연구 등 다양한 활동에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 사랑이 가득한 곳, 미래의 지도자가 있는 우리 전남 민간 어린이집, 영유아 아이들의 그 밑거름이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희망의 드림돌이 되며 부모와 아이,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어린이집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마다 보육료 인상이라는 현실적 단계도 주어지지만 이제 우리는 미래 사회의 대응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영유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거시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 속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자율성 보장과 보육의 질적 수준이고 유보통합이라는 변화의 구심점 역할 선정으로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루에 하늘 한번 돌아볼 새 또한 옷한개 한번 맡아볼 새 없이 그저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이시지만 오늘만큼은 자연과 음악을 벗삼아서 하늘도 바라보시고 꽃냄도 맡으시며 순천만 정원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순천시와 순천시 어린이연합회 정혜준 회장님과 집행부 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오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춘천시 노광규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춘천시 손점식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인류 순천을 목표로 순천시 어린이집 보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순천시 노광규 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 맞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 늦었냐? 이 우리 순천의 두루미가 전 세계 두루미들의 약 40%가 그동안 월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계에 있는 두루미들이 가장 많은 월동지인 이즈미시라는 데가 있거든요, 일본에. 아, 여기가 AI가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두루미들이 전부 순천만으로 피난한 거예요, 지금.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정보대를 283개를 뽑으면서 농담으로 야 혹시 일본에서 이 두루미 피난 온 거 아니냐 했는데 십몇 년 만에 그 일이 지금 현지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두루미들이 한 65% 70%가 지금 순천만으로 몰려와서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중앙에서 인터뷰가 왔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고. 그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혹시 아까 박수 크게 치신 분들요, 그 도시 계셔 봤자 이게 수천으로 오셔. 우리가 지금 두루미가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생태 환경이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데가 순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전선의 의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선호 도의 의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는데 예, 저희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장을 한 세 번째 해보니까 시장하면서 가장 힘든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이들 키우는 일이고 또 하나가 아이들하고 똑같이 힘든 게 노인들을 돕는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정원 가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했지만은 두루미 보살핌입니다. 이제요, 이제 다 웃고 오리가 됐지만 가장 많은 돈과 사람 손길이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아마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종사하는 여러분들 사실은 순천시에서 그동안에 뭐 넉넉하게 지원해드린 것도 아니고 또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나 중앙에서도 막 이렇게 세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저 정병의 의장님하고 잘 머리 맞대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시장이야. 오늘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모임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따 끝나시고 공사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둘러보시고 내년에 4월 1일 날 개막을 합니다. 박람회관을. 이거는 단순하게 내년에 이벤트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각 시군에서 이렇게 오셔서 아시겠지만 전남 광주에서도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이들 키우는 것을 업으로 하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30년이 됐는데 참 희한하게도 지방이 다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를 내야 되는 일들이 도시를 미래형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들이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이전표를 수층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문할 때도 오시고 오늘 있다가 저희들 응원도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순천만 국가정원 천재영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축사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강단 있는 젊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전라남도의 서동욱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전남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미래를 키우시는 여러분들 항상 현장에서 부모님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시는 그 그동안의 노고 선생님들 이야기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에서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의는 안차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회장님이 제가 알고 있는 통역은 다르던데 1,000개 정도 전남에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민간에 300개 정도 넘고 전체 아동들의 한 40%를 국립이나 법인보다 더 많이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도 전남병원 국산포유 입체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보조교사들이나 선생님들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식수당도 좀 지원하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 관련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아시지만 삶이라는 거지 저희들 전체 전남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32% 정도 발표 늘어나고 있고 현장의 기대에 부응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로봇도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또 공유하고 또 새로운 다기투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내년에 순천에 큰 이벤트가 열립니다.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같이 손잡고 현장 학습도 오시고 순천에서 좀 좋은 추억들 그런 계획들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해 주신 우리 전남도의 서동욱 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역동적 변화를 선도할 젊고 능력있는 일꾼 순천시의회 정병혜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노관주 시장님, 그리고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님의 참석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함께해주신 원장님들 대단히 고맙고 환영한다는 인사드립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굉장히 요즘 어렵죠. 네.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걸로 굉장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누군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순천시에서도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해주신 정병혜 의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경수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문과위원회입니다. 저는 한국어린이총연합회 민간문과위원회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2년 전남어린이집 원장 연차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박상선 회장님과 여수지혜 및 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행사를 후원해 주신 노광규 순천시장님과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님, 최선국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정병혜 순천시의회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떠나셨지만 도의회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축사를 들어보니 전라남도 순천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전라남도 모든 저희 민간 원장님들께서 또 거기서도 전라남도 민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시의 원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 도의회 의장님 오셨으니까 아마 전라남도 모든 민간 분과의 현안들을 고루고루 담아주시고 특히 순천시가 더 앞장서서 지원을 하리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죠, 시장님? 네. 아까 우리 이정우 부회장님께서 저희 조직이라든지 그동안에 했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보궐로 6개월 일을 하고 다시 선거를 치러서 아마 올 12월까지 이직을 이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민간이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는데요. 20년 제가 한민연 위원장이 되면서부터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거는 어떤 힘이냐? 저희 17개 시도가 저희 민간 안에 다 이제 회원으로 들어와서 저희의 힘이 똘똘 뭉쳐져서 지금 민간 전군이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그 10,000개의 회원들이 저희 민간 조직 안에 다 들어와서 어떤 일이든 어떤 정책이든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남의 박상선 회장님께서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해주시고 예, 열렬하게 저희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박상선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길게 말해야 뭐하겠습니까? 2023년 다가오고 있죠. 아까 우리 이정우 회장님이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발자취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왕 지나간 거 좋은 일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많았지만 계속 이어져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행부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내년 예산 중에 영화관 반별 운영비, 그동안에 우리가 기간 보육료 달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앞으로는 정부가 이 기간 보육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시설과 같이 인건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바꾸면 어떨까 해서 내년에부터는 반별 운영비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지금 기재위에서 아이가 없는데 기간 보육료를 줘요? 아이가 없는데 인건비를 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민간시설은 이미 공보육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아이를 가르치려면 교사가 있어야 되고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그만한 처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과 국공립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조로 지금 예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사들이 지금은 연차라든지 휴게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안 주고 어겼을 때는 노동법에 또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교사라든지 보조교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느리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과 달리 급간식비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에 대한 급간식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의 인건비를 깎아가면서 잘 먹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급간식비 분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입 바른 소리인 것 같지만 거의 한 80% 정도는 진행이 되었다라고 기초부가 끊임없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원동력은 어디냐면 전남 민간보육을 비롯한 전국의 민간보육인들의 응원과 지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이라는 커다란 강이 남아있습니다. 이 강을 무난히 건너가기 위해서는 동심공세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연 집행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동안에 뛰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한민연 집행부가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선배님들이 일궈왔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민간 어린이집들이 존중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하실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도시 순천에서 개최한 전남 민간 어린이집 연차대 초대를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전남 민간 보육 화이팅입니다! 우리 노광규 시장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약장식을 하고 보육인 사는 낭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이 있겠습니다. 약정식은 노광규 순천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노광규 순천 시장님과 자라남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박상선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과장이 우리가 마스크 들어보니까 미리 좀 해결해놓은 것도 올해 예산이 없어요. 순천시는 해결해놓은 거예요. 과장님 멋있어요. 반별 운영비 이런 거 내가 결제를 한 것 같은데 얘기도 안 해. 6시에도 전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